전번 싸움에서 낱말은 복종을 맹세했다. 에헤헤, 이것으로 위와 오를 넘어뜨리면 천하는 우리들 앞으로 굴러들어온다. 제갈량은 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장원으로 향했다. 어가 점찍은 백재정을 나에게 억지로 떠맡기고스. 네, 여기서는 한번 부탁을 들어주지 뭐. 이 전투가 끝나면 태평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들뜨는군. 그러면 마지막 싸움을 향해 가볼까? 천하 3분의 형태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운기가 있는 동안에는 위와 선호를 토벌해야만 합니다. 광통, 당신은 백재성에 바짝 쳐들어오는 오군을 막아주세요. 광화에서 매우 어려운 임기응변의 술책이 필요하겠지만 그 재능을 믿어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백재성에서 오를 토벌하고 내가 오장원에서 위를 멸한다. 유빈이 보내면서 함께 완수할 때가 왔습니다. 성친, 그대까지 전장에 나갈 필요는 없소. 아니요, 싸우겠습니다. 아버님과 모두가 지켜온 촉이니까요. 괜찮아요. 유서님은 제가 지키겠어요. 아버님이 싸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두 나에게 힘을 빌려다오. 성문의 수비는 황충님과 성채님, 마처님은 유격군, 할빈의 적은 강윤님이요. 적은 기계왕상하다. 정신 차려라.
뜻을 모르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적장! 죽였다고! 우리들도 공을 쓰자! 조은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이 지킨다! 선호의 병사는 죄 없는 백성에게도 손을 대는가?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유배님의 덕을 거역하는 것과도 같다. 어슬렁의 어슬이 출렁은 안돼! 대덕으로 가는 정의의 칼날! 받아먹어라! 그렇게 안 될 거다. 혼자인가? 좋은 배짱이다! 여기는 이제 괜찮겠지? 적 본진을 쳐부순다! 장군 덕분에 계속 나가지 않고 끝났다! 앞으로 우리들은 성을 지키겠습니다! 자, 정정당당히 싸웁시다! 나도 질 수 없지. 이게 내 수문. 너무 흥분했나? 성을 지켜 돌아가야지. 기대를 쳐버리는 것인가? 적장! 죽였다고!
나도 질 수 없지. 어슬렁 어슬렁 죽으러 왔느냐? 안돼! 주변의 적은 일소했다. 적 본진으로 향한다. 오지 않는다면 이쪽에서 갈 따름이다. 여기까지인가? 적장! 죽였다고! 너 좀 늦어. 아직 말았구나. 한 번 더 공격한다. 가서 싸움을 걸어볼까?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끝까지 지켜라. 이대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유감입니다. 적장 죽였다고. 아, 성권의 깃발이 사라졌다. 그럼 내가 가진 모든 무로 내 놈을 쓰러뜨리겠다. 사방에서 밀리고 있군. 조금만 더 병력이 있다면. 보고드립니다. 우리 증원군이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장원에서의 제갈량님 휘하의 군입니다. 이런 하여튼 못 나간다니까. 고마우이 제갈량. 자, 나도 질 수 없지. 반격에 나서보기로 할까? 오장원에 섰습니다.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것은 손중모가 아닌 선호 3대의 의지다. 지금이야말로 치고 나가야. 괜한 날 띄워주었군. 지금이다! 쳐들어가라! 손과 3대의 뜻 갈라리 되어 싸우겠다. 이런 용감하구나. 하지만 지지 않아. 오지 않는 놈 이쪽에서 발따릅니다. 신화를 눈앞에 두고 쓰러질 수는 없다. 미안하다. 뒤를 부탁한다. 이게 내 손! 아버님과 형님에게는 미치지 못하는가? 적장! 죽였다고! 백제성을 지켜내고 송권을 토벌할 수가 있었다. 모두의 활약과 아버님의 가호의 덕분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금부터는 나도 모두와 같이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님들이 목숨을 걸어 만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들 계속해서 도와주어라. 새로운 호위기 호. 때는 2세기 말. 한왕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중국 대륙은 군웅알과의 전란의 세상을 맞이한다. 스스로 패도를 걷는 사람, 대의를 이루려는 사람, 믿는 자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많은 영웅 호걸이 난세의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사라져갔다. 방통, 자는 사원, 양양군 사람. 와룡이라고 불린 제갈량과 견주어 봉추라고 불리어 와룡과 봉추 어느 한쪽이라도 얻은 사람이 천하를 취한다라고까지 말해진 희대의 책사. 처음엔 손호를 섬겼지만 좋지 않은 풍모가 화가 돼 중용되지 못했다. 그 후 유비를 모시게 되자 방통의 재능을 아는 제갈량의 추천으로 인해 중임을 담당하게 된다. 유비가 촉을 얻기 위해서 성도를 공격하자 형주에 남은 제갈량을 대신해
방통이 종군했다. 전군의 지휘를 맡은 방통은 유비의 기대에 부응해 보기 좋게 성도를 공략해 보였다. 유비는 성도를 본거지로 하여 파족 전역을 지배하에 넣어 위와 손호에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만큼 세력을 확대한다. 이리하여 대륙의 세력은 삼세력으로 집약돼 삼국시대가 막을 열었다. 드디어 천하통일의 싸움에 발을 내디디려고 할 찰나 유비는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쓰러진다. 촉한의 장수들은 유비의 유지를 이어 어린 유선을 받들어 싸워나갈 것을 굳게 맹세했다. 와룡과 봉추 두 명의 천재는 촉한을 이끄는 양윤이 되어 마침내 천하 통일을 완수한다. 그 후에 방통은 정력적으로 내정을 다스려 유비가 꿈꾼 이내 세상의 실현에 생애를 다했다. 이 전기는 후세까지 고전되어 유관 시간을 경과한 지금은 무쌍의 영웅 후궐로서 신과 같이 칭송받고 있다. 통일 경사스럽군. 약간 흘린 피가 많았지만 말이야. 방통님, 서쪽 농지의 정비 말인데. 알았다고. 지혜란 이럴 때 쓰는 게 좋구만.